대한민국본부에서 국민행동 2012년 출범식 얼마 전에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발표되었습니다. 이 중심에는 민노당이라는 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국민행동 2012가 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노당이 해산될 때까지 이런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오늘 첫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지금껏 201 국민행동 201의 출범을 축하하는 데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이런 운동을 하면서 제가 지난날을 회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다 회고하려면 며칠날 몇밤 새더라도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2, 3분 동안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선언문을 낭독하기 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2004년도 국가보안법 사수국민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최인식 사무총장 저 법정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공모를 했다 해가지고 기소를 3년이 지나서 기소한 겁니다. 그런가 하면은 2004년도이죠. 마찬가지로 내란선동죄로 간첩을 조사하는 데 가서 두 번씩이나 조사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요 사이 애국운동 한다고 해서 앞에 나서는 사람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을 청소한다고 하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이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인가? 청소 대상이 아닌가?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에 나와 계시는 김동길 선배님, 조갑재 팀장님, 남의 이도용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칼럼에 쓸 거 없이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남을 음해하고 비방하다가 그것도 못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이런 것이 지금도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. 그런데 남들은 저보고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그걸 인정하는 거 되니까 검찰에 고발하라, 고사하라 이런 전화가 빗발치고 오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여기는 겁니다. 그런데 며칠 전에 경제풍을 그 모임에 가니까 우리 군의 원로 되시는 분이 거기에도 같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리 보수 애국세력이 다 한데 뭉쳐야 된다. 뭉치는 거 다 당연한 말씀이에요. 하지만 정신병자와 같이 뭉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이럴 때는 경의의 박수 좀 쳐주세요. 여기 서 있는 서정갑이가 이 사람들이 여러 번 내란선정죄 모아가지고 기소하려고 감옥에 쳐내려도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성금 받은 걸 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를 시켜가지고 일반 감옥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검찰이 계속 보면서 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이것을 전부 다 공개했어요. 검찰에서 제가 몰래 우리 여직원을 시켜가지고 전부 복사해가지고 했더라고요. 그래도 혐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계속해서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통해가지고 형령을 했다 이렇게 또 광고를 하는 겁니다. 그러자 제가 거기에 반격을 했더니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과 저를 검찰에 또 고발한 겁니다. 아니 보수 인사가 노무현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하고 싸워야지.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보수 진영을 갖다 헐뜯고 음해하는데 거기다 총력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라는 말입니까? 제가 하도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화병이 나 있습니다. 그런데 절대 현역대선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내빈으로 소개했는데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. 지금 이 카메라맨은 워싱턴에서 온 카메라맨입니다.
워싱턴 미주 방송에서 대한민국 MBC, KBS, SBS 이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오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미주 지역에서 이것을 오늘 보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 국민행동본부 미주 지역 조직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전 KBS 앵커 문무일 워싱턴 라디오 대표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